엉뚱한 합격자가 떠나고 침착하게 준비하는 다음 참가자.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저는 김별이라고 합니다. 끝. 에, 아, 예. 또 뭐 경력 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. 별명이요. 아, 저는 음악하는데 음악할 때 이름은 퓨어 킴이라고 해요. 어클리에서 공부하셨네요. 그치요. 처음이니까 학교 졸업하고 미국에서 마멘섹스라고 한 영어 EP를 만들었어요. 어떻게 들으셨는지 종신 오빠가 그거를 들으시고 독특하고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회사에는 영입이 됐고요. 나온다고 했을 때 윤종신 선배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? 솔직히요? 오빠가 해봐. 얼마나 갈지 보자. 할게요. 캄캄한 지하 궁금한 방에서 말 많고 행복한 사람이 싫어. 세상 모든 사람의 목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지금은 노래할래요. 나는 참스만. 어렵네. 야, 이거 좀 어려워. 독창성에 있어서는 중요한 건 좋단 말이야. 독창성에 있어서는 저는 한 표 주고 싶어요. 가수가 국한되어 있지 않나 너무. 그러니까 네. 그걸 갖다가 모르겠어요. 이제 편곡적인 부분에서 살릴 수 있을 부분이 있을지 이게... 모르겠지만 이 곡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되게 다크한 느낌의 답답한 느낌이야? 아니, 다크. 아, 어두운 본인 색깔이 굉장히 진하네요. 굉장히 진하고 본인 보컬에 너무 곡이 잘 맞아떨어져요. 저희와의 호흡도 네. 가수와의 호흡 여러 가지 진짜 그 호흡들을 같이 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. 당신의 노래는? 히트. 아이고 감사합니다. 곡이 정말 커피처럼 진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디 가면은 다 커피 냄새가 배게 되는. 저희는 어쨌든 가능성에 대해서 걸어보는 겁니다. 감사합니다. 좀 더 기뻐하셔도 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